신봉사가 지하로 상성해서 딸을 부리며 댄지 울지요. 아이고, 날가고, 달가고, 세월이 우수라, 심성 죽은 예, 상년인데 몹시 너무, 눈으로 말미야 아까운 딸을 인당수에 죽였으니 네가 주강당 들을 깨우라. 아 정상원. 네 정상원. 예. 아 신봉사가 볼 수 없어. 아니 참 그냥 둬서 안 되었어. 엄만 해도 열 효자가 불의 악참만 못하다고 마땅하게 장가 좀 드려주고. 아 그 심심 불이 하나 얻어주면 더럴게요. 그 뺑디기네가 또 마땅하지. 아 뺑디기네. 네. 아니요 심상원 하고 사오. 아유 돈만 있으면 살지요. 아 봉사라도 한 2-3천 명 자산이 돼야 넉넉하지. 아유 살고 말고요 그러면. 그럼 가서 좀 말해야 하고 살아. 네 여보 봉사님. 왜 여기 누구야? 난 뺑파예요. 아유 뺑부리가 어디서 나와 누가? 나하고 잡지다. 참 좋은 말이야. 박씨 부인과 나하고는 친면도 있으니 신체의 생각 너무 마시고 나하고 살아요. 아는 수 없지만 참 좋구만. 그래야. 신봉사가 여러 한 마리 뺑파를 만나가지고 온맛 빠져서 정신 의식에 뺑덩어리 행실머리는 꼭 노랗게 생겼겄다. 방정 맞고 미운하고 젊어도 오고 인적없고 속사르고 요악하고 술 잘 먹고 욕 자르고 거짓말이 전화질 속을 침내서 좋은 부동 서로 보면은 존치하고 도단치는 뒤파지 남자 보면 쌍둥 꿈나인 보면 증자거지 딸 봐줘 보통 싸먹고 제일내를 보는 다 죽어지리가 술 먹지 정자 밑이 낮잠 자고 돈인 걸어서 욕하지와 실컷 도낙을 주이러고 수제 얼과 보고 하다가 자처럼 동키지 우치들 올라갔다 다 몇 대신도 넘지 오버가는 그제 어째가 영락없이 상부서 그 동투나듯 하건 나는 신봉사는 그런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디